안녕하세요. 부지런 TV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크루즈 차주님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을 타고 있는데요. 이게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어떤 내용이냐면 쉐보레 크루즈 연비가 과장이 됐다고 그 한국 GM에서 그걸 신청했던 그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직접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나마 쉐보레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빠른 거 볼까요? 쉐보레 크루즈 연비 과장 보상할 것. 한국 GM 대당 최대 42만 원. 한국 GM 쉐보레 크루즈 연비가 과장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GM은 대당 최대 42만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내용이 뭐냐면 연비가 한9% 정도 뻥튀기 됐다고 여기 뭐 기사 제목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 따지면 한국 차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아마 쉐보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8 가솔린의 하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포함이 일단 돼서 보고 있는데, 쉐보레 중형차 크루즈 가운데 가솔 1.8리터 엔진의 표시 연비가 복합 연비 12.4km지만 실제는 허용 오차범위 5% 크게 허용범위 5%인데 그 크게 넘어서 1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를 한국 GM에서 국토부에 신고했고 자체적인 보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여러분들이 저도 좀 찾아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해당되는데 크루즈 원래 이름이 라세티 프리미어였는데 아마 그 1.8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국내 연간 평균 주행 거리 14,527km 기준으로 유류비와 고객 불편을 고려해서 대당 최대 42만 보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GM이 약 300억 원 규모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 차종이 2008년 출시돼서 8만여 대가 팔려 나간 제품입니다. 쉐보레 크루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쉐보레 차량을 제가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연비가 좀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루즈는 근데 많이 바뀌어도 생각보다 연식이 많이 그렇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쉐보레 크루즈 차주분들은 한 번쯤 내 차는 포함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저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42만 원 여기 이 기준이 또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운영한 기간을 또 중요한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상 해주겠다니깐 해주겠죠? 아무튼 저도 포함됐으면 좋겠네요. 그나마 그럼 좀 살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크루즈 그 차량 차주가 계시다면 꼭 나중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지런 TV였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